교통경찰이 과속으로 나가고 있는 차를 추격을 합니다. 엥 울리면서 그렇게 뒤를 따라가니까 아, 이 과속 차량이 더 그냥 막 밟으면서 그렇게 막 불이 나게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열받은 교통경찰이 기어이 따라가가지고 차를 세웠습니다. 아니 당신 미쳤나? 왜 이렇게 과속으로 하느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자 그 차량의 운전자가 머리를 긁으면서 제 아내가 경찰관과 이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가출을 했어요. 동문서답을 듣고 경찰관이 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 아내가 경찰관과 눈 맞아서 가출한 것이 과속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자 이 사람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대답을 합니다. 휴, 저는 이 차가 그 경찰관이 제 아내를 다시 저에게 돌려주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썰렁하니까 제가 놀랍니다. 여러분 같이 살기는 하지만 오늘날 이렇게 주변을 보면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에 관해서 그런 마음, 못마땅하고 또 참 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서 그냥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 또 사회에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제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 부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 왕성의 가족, 부부들 정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바라보기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또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이죠. 안나 카레니나. 이 소설에 보면요, 첫 문장, 언제나 소설은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들은 모두 비슷하다. 불행한 가정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맞는 말입니다. 행복한 가정들 보세요. 따뜻합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어주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행복한 거죠. 반면에 불행한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저마다의 각자의 그 문제들을 가지고 힐난하고 서로 간에 그냥 가시돋친 말로 공격하고 그러면서 서로 그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불행한 거죠. 그러니 오늘의 성경의 본문은요, 세월이 바뀌고 역사가 흘러가도 변치 않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적인 기준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화나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그러한 반응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부글부글한 그런 누군가가 여기 또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이 부분부터 우리가 규정을 하고 가야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온 인류와 역사와 또 우리의 가정들도 마치 시계공이 그 시계를 설계를 딱 해놓고 설계도를 우리에게 함께 이렇게 제시해 줄 때 그 설계도 따라서 제작하고 또 시계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 가장 원활하고 가장 롱래스팅 이 시계가 오래 갈 수 있고 그리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창시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가정 행복을 위한 설계도대로 우리가 이 가정을 운영해 나갈 때 가정은 가장 행복하고 웃음이 있고 그리고 모두 다 만족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원리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정 행복을 위해 세운 원리는 무엇인가? 두 가지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아내에게 대한 질문,
그리고 남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아내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할 것인가? 아내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멘. 자, 이 구절은요 여자분들에게 불편함과 부당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소개를 한 바 있는 책이죠.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이 책을 쓴 정신과 의사 유은정 박사님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읽다가 이분이 화가 너무나 머리끝까지 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뭐 어떻게 항의할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밤 11시에 화가 나가지고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도대체 여자는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요즘에 많은 경우에 여성분들이 어떻습니까? 학업 성취도 면에 있어서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월등한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능력도 그래요. 남성을 뛰어넘는 여성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습니다. 근데 왜 아내가 굳이 남편에게 기분 나쁘게 복종을 해야 하느냐, 왜 복종을 명령하느냐, 이거에 대하여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구절은요 고대 사회의 그 삐뚤어진 남성 우월주의에 입각한, 여자는 열등하고 남자는 우월하니까 무조건 따라와라, 여러분 이러한 시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복종, 헬라어로 휘포타세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휘포타세타이, 이것은요 질서라고 하는 의미를 이 안에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질서 체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질서를 내가 스스로 지켜준다, 이 자발적 의지가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사거리의 교통신호 체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거리에 지금 차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근데 운전자들이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뭐 저 빨간 불 왜 내가 지켜야 되느냐, 내가 지금 사거리 전체를 내가 볼 수 있고 나도 판단력이 있고 아니 나도 뭐 순발력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그냥 아 내가 좋은 데로 나가면 되지 않느냐, 알아서 피해가면 되지.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 몇 번은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대형사고치고 많은 사상을 낼 수 있을 것이고, 아니 교통체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불편하고 모두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 교통신호체계를 질서지요, 이걸 잘 따라줍니다. 이걸 잘 지켜줍니다. 그러면 교통이 원활합니다. 흐름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결국 모두가 다 편안하게 운전하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죠. 모두의 혜택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그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까? 남편이 가정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 대표적인 그러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 아내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표준 새번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아내들의 마음속에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끌고 가고 싶어하고 남편이 완전히 나의 그러한 의지와 의향대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 그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질서를 그렇게 부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질서를 스스로 따라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종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요.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뭐라고요? 머리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케팔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도자, 지도자, 통솔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여성들이 남성보다 뛰어난 점이 참 많습니다. 일단 아름다움에 대한 그 반응, 미적인 감수성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여자분들 특별히 남자가 죽어도 깨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감 능력이죠.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느낌, 이거를 굉장히 잘, 거의 본능적으로 캐치를 해내지 않습니까? 사춘기의 아이들이 막 그냥 막 반항하고 막 그렇게 툭툭거리면서 할 때 이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이 공감을 잘 못해요. 사발면 먹다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사발면 집어던지는 겁니다. 그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바로 그랬으니까. 그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애들의 마음, 얘가 지금 힘들구나. 얘가 지금 굉장히 얘 자신도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 공감에 나가는 것이죠. 그 여자분들의 모성애는 어떻습니까? 위대한 그러한 성품 아닙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 자녀의 인생을 정말 붙들어주는 그 한 가닥의 끈과 같은 것 아닙니까? 여자분들의 언어 능력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언어 능력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여자분들 수명도 남자보다 길지 않습니까? 이토록 뛰어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정에 하나님이 창조시에 세워놓은 가정이 원활하게 움직여 나가도록 세워놓으신 그 질서 체계, 이것을 위해서 남편의 지도력을 인정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같이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배우 최민수 씨를 아실 겁니다. 이거 뭐 둘째가라면 서로를 터프가이죠.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 가끔 이제 어떤 뭐 사고나 사건 뭐 이런 거에 이름도 올리면서 좀 와일드 하잖아요. 그분을 생각해 보면 야, 이 참 가정이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되시는 그 강주은 씨지요. 이분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 강주은 씨의 인터뷰의 내용을 보니까 그러더군요. 자기도 사실은 결혼 초창기에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두 사람 결혼을 했지만 너무 성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와일드하고 막 그런 이 남편의 모습, 게다가 남편이 막 머리를 장발로 하고 수염을 막 그냥 이렇게 치렁치렁 기르고 있는,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 노숙자처럼 저러고 살까? 근데 어느 날 이 남편 최민수 씨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은 예술인이구나. 저 사람의 자기를 저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저 갈망을 내가 막으면 안 되겠구나. 저걸 저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이 생겼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남편을 인정해주고 그 남편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니까 이 최민수 씨가 그렇게 와일드한 분인데 이 아내인 강주은 씨에게는 너무너무 순한 양처럼 그 말 다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막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부드럽게 대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내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지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두 분 다 남편과 아내가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나왔습니다. 근데 아내분이 수능 성적이 남편보다 좀 더 좋아요. 문제는 부부싸움입니다. 그냥 부부싸움하면서 막 말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아내분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남편한테 늘 하는 소리가 당신 수능 점수 몇 점이야?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아내에게 그렇게 구박을 받고 쿠사리 받고 수능 잘 자기보다 점수 몇 점 못 받았다고 그렇게 막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 남편이 밖에서 누구한테 제대로 그렇게 인정받을 노릇이 되겠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는 거죠. 이게 집안에 행복이 없고 늘 부딪히고 살랑한 가정의 모습. 여러분, 오늘 본문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남편 되시는 분들께서는 은근히 기분이 좋은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지도자 역할은 더 괴롭다는 것입니다. 더 무게가 무거운 것이고 더 어깨에 걸쳐있는 그 압도하는 무게감,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의무감. 여러분, 남편이 가장이 결정 잘못 내려가지고 가정이 완전히 붕괴하면서 아내와 자식들이 정말 괴로워하고 피눈물 흘리는 그런 가정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이끌고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가정을 풍비박산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리더십이 무서운 것이고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한 남편은 이외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인격과 성품이 잘 성숙한 분들에게 조언을 듣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지혜로운 지도자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기를 따르는 조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을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지금 어떠한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귀담아 듣고 그 조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가장 지혜롭게 내려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시고 가정의 지도자로 남편을 세워놓으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끌고 나간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따르는 가족 식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그들의 마음속의 바람인지 이걸 다 잘 파악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최종적인 선한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지도자로서의 남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족 식구들이, 아내가 평안하게 그 결정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3장 19절을 기억하는 것도 남편의 의무입니다. 우리 여기 남편분들 계시죠? 우리 남편분들만 한번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내를 괴롭게 하는, 아내를 정말 눈물 쏙 뽑게 만드는 그러한 결정들, 그러한 선택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를 자꾸 괴로움에 빠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지도자가 과연 진정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우리들 크리스천 가정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 가장 최종 의사결정자, 가장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남편이 아내의 머리요 가정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따라오라, 여러분 그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함께 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지혜롭게 인내함으로,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남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우리 교회는요, 생명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이제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삶 3호로에 보면은 저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부인 우명자 사모님의 그 글이 나옵니다. 원로 목사님이니까, 사모님이니까 또 수십 년 결혼 생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이 남편 목사님의 이 마음을, 생각을 좀 이해를 못할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여자와 남자가 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럴 때 이 우명자 사모님 그때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무슨 뜻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지금은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다려볼게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복음과 같은 결코 양보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끝까지 붙잡고 가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데 필요하다면 내가 수용합니다. 나중에 시비가 가려진다 할지라도 일단 먼저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훗날 보면 좋은 방향으로 다 가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수용하면서 부드럽게 대하다 보니까 자기의 영혼이 피폐하게 되질 않더라는 겁니다. 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정은 과연 어떤가요? 어느 아내분이 남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존재야. 아내의 그 말을 들으니까 남편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진짜야 진짜? 여보 진짜야? 내가 그래?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의 눈을 다시 한번 지그시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그래? 절대 절대 안 맞아?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밖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사람들이 박수 쳐줘도요,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존중해주지 않는다. 여러분, 남자의 마음은 채워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 땅의 모든 남편들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 나를 좀 받아들여줘요, 날 좀 존중해줘요, 이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대하여 주시는 질문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가? 아내를 사랑하는가? 세상이 참 악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점 이후로 세계 최대 인터넷 불륜 웹사이트, 제가 특정해서 이름 말하진 않겠어요? 그 세계 최대 인터넷 불륜 웹사이트에 가입하는 한국분들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여튼 참 악한 쪽으로 참 그렇게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불륜 사이트는 이 기혼자들에게요, 혼외 만남을 이렇게 주선해주는 그러한 사이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륜 조장 사이트의 표어가 기가 막힙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 아주 간단 명료하고 확 박히는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 이 회사 창립자가 말하는 궤변이 뭐냐 하니까 건강한 외도가 오히려 이혼율을 낮춘다는 겁니다. 제 이 창립자 진짜 쥐어박아주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직장인들의 21%가 소위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회사 내의 아내, 회사 내의 남편,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1%가 꽤 많은 비율이죠. 회사라고 하는 곳, 직장이라고 하는 곳이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성하고 그 만남 속에서 굉장히 친밀해지고 오히려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너무너무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성관계는 안 한다 할지라도 이미 정신적으로 불륜의 상태로 빠져들어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는 이미.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뒤틀려 있고 기준이 막 모호해져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누가 만드는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아가페의 사랑, 이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아, 뭐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뭐 돈을 안 벌어왔어, 뭘 안 해줬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면서까지도 아내를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고 아내를 살리는 그 희생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이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절에서 27절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부족하고 연약한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 희생적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기에 교회와 성도는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로, 점점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고,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불같이 역사하는 것이고,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결국 재림의 그날 교회는 흠과 점과 티가 다 사라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래서 그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으로 인하여 발전하고 성장하고 온전히 보호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2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 사랑하기를 뭐와 같이 하라고요?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몸을 얼마나 애중요 합니까? 잘 먹으려고 하죠. 좋은 거 입으려고 하죠. 조금만 컨디션 안 좋으면 당장 약사 먹고 의사 만나죠.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자기 몸은 챙기지 않습니까? 아내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라.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버킷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인 두 노인의 이야기죠. 백인, 이 에드워드, 흑인, 카터, 이 두 노인. 자기들 버킷리스트, 소원 목록을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죽기 전에 그거라도 우리가 다 해보고 죽자.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이제 뭐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뭐 아프리카 사파리도 떠나고 버킷리스트 다 체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파리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인 노인인 에드워드에게 이 카터의 부인이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남편,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 알지 않냐고, 나 우리 남편 세상 떠날 때 내 옆에서 내가 떠나보내고 싶다. 그 버킷리스트 한다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 사파리 떠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내 남편 좀 만류 좀 해달라.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에드워드의 마음이 심란합니다.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친구 카터에게 나 때문에, 내 버킷리스트 때문에 너가 같이 사파리 가려고 한다면 가지 말고 너 집으로 가라. 우리 집으로 가자. 이 카터가 에드워드의 얼굴을 보면서 눈치를 채요. 아, 우리 아내가 너한테 전화했구나. 그러면서 이 카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40년째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막내까지도 다 장성해서 집을 떠났는데 걔네들을 데리고 학예회도 갈 수 없고 뭐 수학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이제는 뭐 다른 것 아무것도 걔네들한테 더 이상 해줄 수 없고 다 떠나갔다. 아내하고 나 둘만 이제 있는데 아내에 대한 내 감정이 이제는 다 식어버렸다. 감정 없다. 옛날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감정이 없다. 아프리카 사파리 가련다. 가자. 그리고 가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결국 이 영화가 흥미롭게 즐겁게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만큼은 이 영화가 왜곡된 관점을 알게 모르게 심어줄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감정, 여러분, 결혼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 이것은 카토의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죠.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옥시토신이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첫눈에 반해서 막 완전히 빠져도 2년 지나면 더 이상 감정이 없는 거예요. 많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나 결혼은 여러분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내가 결혼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 언약에 충실한, 이 언약이야말로 가정의 튼튼한 그리고 최후의 성벽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정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셨다면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했고 하나님 앞에 염소처럼 들이받았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우리는요 억만 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일컬어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요 하나님의 호칭이 언약의 하나님을 일컫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전에 우리 그 미국에서요 아이들과 함께 그 LA 지역, 캘리포니아 LA에서 한 차를 운전해서 한 3, 4시간만 가면 거기에
빅베어 마운틴이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더운 곳이기 때문에 사막 그 기후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눈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빅베어 마운틴입니다. 옛날에는 곰들이 많이 나타나서 빅베어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통나무 집을 에어비앤비로 좀 빌려가지고 그래서 거기 3일 정도 이제 휴가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요, 거기에 이렇게 여러분 그 이렇게 벽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벽지. 저 벽지, 저 사진, 저 사람이 누구냐면요,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서양을 세계 최초로 그 작은 단발기로 횡단을 했던 사람. 근데 제가 예약을 할 때 보니까 요 통나무 집의 집주인이 성씨가 린드버그예요. 그 저 비행사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이 자랑스러워가지고 그게 쫙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린드버그, 린드버그, 린드버그. 막 신문기사도 이렇게 벽지로 딱 되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린드버그의 이 아내, 진짜 아내, 린드버그는 뭐 그 당시 국가적인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내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을 국가의 영웅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는 국가의 영웅이기에 앞서 아내인 나의 영웅이다. 나는 결혼 초기에 심약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신경질적이고 매사에 초조해하는 여자였다. 남편은 그런 나에게 항상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넉넉히 할 수 있어요. 힘을 내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남편은 자신이 하늘을 날기에 앞서 아내인 나로 하여금 가능성의 하늘을 날게 한 진정한 영웅이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내를 세워주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남편들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늘 아내분들이 그 남편의 지도력,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가정의 통솔자요 인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겠습니까? 왜 남편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제 결론 내리는 마지막 33절이 말씀하는 바가 아닙니까? 보세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 행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 33절의 순서가 중요한 거죠. 마지막 결론 내리는 요 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아가페로 희생하여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고 아내를 세워주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 대하여 존경과 지도자로서의 인정하며 따라준다는 것입니다. 왜 안 그러겠냐는 것입니다. 자발적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많은 가정이 깨어집니다. 고통 속에 신음합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가정은 이 사회 최후의 보루요, 가장 작은 신앙 공동체의 단위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자기 자신들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불륜과 동성애 등으로 가정이 급속도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마저 가정을 지켜내지 못하면 세상은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붕괴의 모습을 가질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크리스찬 가정이 제자리를 지켜주고 자녀 세대에게 아름답고 정상적인 가정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가정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정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가꿔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의 지도력을 주님 안에서 인정해 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는 것은요, 우리 왕성의 가족들이 다 이런 가정을 이루어면서 인생의 고달픈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웃음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숨 돌릴 만한 오아시스가 우리의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언제나 다시 돌아오는 우리 가정의 홈그라운드가 되고 우리 왕성의 가족 그 가정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